자, 이번에는 2014학년도 가형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킬러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 k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그래프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이 곡선 위의 점 t,ft에서 x축까지의 거리와 y축까지의 거리 좀 크지 않는 값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변수 또 t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한번 일단은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좀 보고 그 그래프 위에서 t 값을 변화시켜 보면서 우리가 이 gt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예를 한번 들게요. 자, 여기 gt가 있는데 어떤 t에 대한 함수예요. 변수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이럴 때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t 값을 변화시켜 주면서 과연 gt는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x 값에 대한 함수, t 값에 대한 함수 이렇게 변수가 두개 나왔는데 이거를 한 번에 막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게 우리가 IQ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GT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아, 이건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막 여러 번 풀고 이제 많이 해서 지금 잘 푸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처음 이거를 마주했을 때는 이걸 다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특히 이 그래프 개형 자체를 그리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서 자세하게 이제 그린 다음에 뭔가 이 문제를 파악해 보려는 학생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좀더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캐치를 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한번 이 fx를 그리기에 앞서서 한번 이런 그래프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떤 이제 다항식이랑 특히 2차식이랑 혹은 1차식이랑 이렇게 지수 함수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이렇게 곱해져 있는 함수 몇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번 보면은 이런 걸 한번 그려볼까요? 가장 간단한 다항식 그리고 가장 간단한 지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리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죠? 야,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y라고 놔두고 y 프라임, y 2 프라임 막 이렇게 두번 미분한 것까지 다한 다음에 언제 변곡점 갖고 뭐 언제 극대값 극소값 갖고 이렇게 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계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를 구한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극대값 극소값이 필요하다면 그때 도함수 혹은 이계도 함수를 그려서 찾아내는 거야.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모두 다 그려놓고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이런 다항식 y는 x랑 다항함수랑 이 지수함수가 이제 곱해져 있는데 일단은 다항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항함수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다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아이고,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 이 지수함수를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죠.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곱의 함수잖아. 곱의 함수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일단은 0을 지나겠지. 얘가 0일 때는 전체가 0이잖아요. 그래서 0을 지나게 여기서 이제 그려야 돼요. 일단은 여기를 지나요. 근데 보니까 곱인데 이쪽은 마이너스야. 이쪽은 플러스야. 곱이 두 개를 곱했을 때 플러스, 두 개를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0일 때는 0을 지나고 이렇게 일단은 x 좌편부터 이렇게 좀 찾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죠. 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일단 지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은 음수가 될 텐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지만은 얘가 0으로 가까워지거든. 하지만 이 0으로 가까워지는 게 훨씬 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거지. 이제 뭐 x가 이제 무한대가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2에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텐데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훨씬 0으로 이제 얘가 훨씬 커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2에 무한대로 갈 거고요. 이 다항식, 이 x 자체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꼴이에요. 근데 이건 다항함수. 이 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얘는 분모가 훨씬 커지죠. 이 지수 자리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에 이제 0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일단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긴 한데 0으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부드럽게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0으로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쪽에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줄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점들이 필요하다면 극소값 뭐 이런 게 필요하다면 혹은 변곡점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때 얘네들을 미분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정확히 구하면 이제 미분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굳이 그걸 구하자면 미분한 거는 x 더하기 1 2의 x승 또 미분하면 x 더하기 2 미분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고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이제 갔는데요. 굳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그때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뭐 이렇게 구해보는 거지 모든 걸 이렇게 다 구한 상태에서 뭐 문제를 이렇게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우리는 찾아서 풀면 돼. 하지만 그래프의 계략적인 모양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얘네들을 해봤는데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이거 2차식을 한번 볼게요. y는 x-1, x-2, 아하 이런 2차식. 그 다음에 x절편이 이제 두 개인 1과 2 2차식과 이렇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각각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각각 또 그려요. 얘처럼. 그러면 여기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 다음 함수 그래프는 0 넣으면 2가 되니까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는 또 역시나 이렇게 지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죠? 그려지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곱의함수를 그리는데 곱이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는 게 있으면 물론 얘는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얘네들 지나가겠죠. 여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0을 지나면 여기 지나가. 근데 이쪽 편을 바라봤더니 다 양수야. 근데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 어디서부터 얘가 이쪽에서부터 내려오죠? 아 무한대는 무한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에서는 음수, 양수, 밑에를 지나가게 됐다가 이쪽 파트에서는 또 1보다 작은 데서는 둘 다 양수의 곱이니까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양수 이렇게 올라가게 이제 될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계속 양수구나. 근데 이제 또 마이너스 무한대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역시나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0으로 가까우죠. 아까 말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분모 자리로 가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굉장히 얘가 훨씬 커진단 말이야. 다음 식에 비해서 얘가 훨씬 커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0으로 가까워진다고. 결국에 여기를 지나고 올라갔다가 0으로 가까워지게 이제 만들어야 돼서 정확히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알겠죠? 어찌됐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0으로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런 모양. 둥글둥글하게 그려야 돼요. 둥글둥글하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곱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그리는데 만약에 또 이런 극대가, 극대값이나 혹은 언제 극대를 갔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찾는 거예요. 그때 미분, 한번 미분해서 언제 0이 되는지를 찾고 극소값이 언제 극소값을 갔는지를 찾아야 돼? 그럼 또 한번 미분해서 그때 찾는 거야. 그때 0이 되게끔. 뭐 처음부터 다 모든 걸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이제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도 어떤 그런 형태잖아. 맞죠? 이 K가, 양수인 K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뭔가 다항식과 지수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야. 그럼 제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일단 K는 양수인데 K는 냅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는 양수인데 K는 한번 냅두고 생각을 해보면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승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편에다가 자 이번엔 자, x제곱을 한번 그리면은 x제곱은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괜찮죠? 사실 이제 우리가 kx제곱을 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k값이 커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없는 걸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얘가 꼭 여기서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얘는 더 치솟아서 사실 안 만나게 되는데 일단은 그냥 x제곱과 이렇게 그려서 그러면은 얘 최종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일단은 여기를 지나네요. 여기를. 근데 여기를 접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두 번 지난다. 여기서 내려가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오른편에서는 양수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 x제곱 2의 마이너스 x 제곱. 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요. 근데 얘가 무한대 제곱을 한 거랑 2의 무한대 제곱을 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비교도 안 되게 커지거든. 결국에 0으로 가까워집니다. 이런 경우 0으로 가까워지는데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가까워지고, 하지만은 요 점을 지나고 양수가 됐다가 다시 0으로 가까워져야 되잖아. 얘네들의 곱을 그려준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모양은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됐고, 올라갔다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괜찮죠? 이런 모양이 무한대로 갈수록 이제 0으로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어찌됐건 근데 양수야. 0 플러스로 이렇게 되는데, 방향은. 또 이쪽은 또 양수예요.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가 무한대가 되잖아. 이게 무한대? 무한대. 아, 무한대. 저 위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아, 이 보라색. 이 그래프의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일단 fx를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더 파악을 하면 돼. 자, 만약에 이런 변곡점이나 얘네들, 이 점들이 필요하다면 구하면 돼. 그때는 두번 미분하고, 한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정도 모양만 잡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또 다음 문제를 이제 파악을 이제 해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GT를 한번 이해를 해 볼게요. 이 GT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아, 이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자,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쪽은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이쪽은 생각을 내가 좀안할 거고, 이쪽이 돼요. 그러면, 자, 어떤 요거 위에 점, 이 위에 점 내가 t, 뭐이 위에 점 ft라고 할까요? 여기서 얘를 ft라고 할게요. fx라고 할게요. y는 fx. 아, 그럼 여기가 t 값이고, 아, 여기가 ft인데요. 뭐지? 지금 t라는 점이 이런 데 위에 있으면 그때 gt의 값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gt는 x축까지의 거리와 y축까지의 거리 중 크지 않은 값이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x축까지의 거리는 요거, y축까지의 거리는 이거거든요. 이제 아무리 눈으로 봐도 여기가 더 작잖아. 그렇지? 점점 점점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얘도 증가를 하는데, 지금 계략적으로 이제 y는 x라는 그 함수 그래프를 좀 이용을 한다면, 자, 아, 이 점까지는, 바로 이 점까지는 여기가 더 짧아. 아, 맞죠? 여기가 더 짧고, 왜냐면 요 점까지는 이 거리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여기서 얘네들 y축까지의 거리. 근데 지금 y는 x 위에 있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얘는 더 밑에 길이가 여기서 더 짧잖아, 이쪽 길이보다. 맞죠? 응? 요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같대, y는 x 위에서. 근데 여기서 눈으로 봐도 얘네가 더 짧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길이가 같아집니다. x축까지의 거리랑 y축까지의 거리랑. 알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길이가 변하는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아, 이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이쪽 길이가 바로 GT의 값이겠죠. 이게 더 짧잖아. 이쪽에서 점점 t 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 얘는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서는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쪽 길이를 써야 되고, 그 전에는 바로 요 길이를 써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생각을 잘 해봅시다. 이쪽 길이.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t 값이, 여기서 t 값이 ft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gt의 값은요, gt의 값은 뭐가 되지? gt의 값은 ft가 돼요. 뭐 여기서는 우리가 양수일 때만 생각을 했으니까 뭐 절대값은 뺐는데, 그 다음에 t 값이 만약에 ft보다 이제 작으면 gt는 t 값이야, 그냥. 요 좌표 중에서 우리가 작은 걸 취할 거란 말이죠. 뭐 등호는 어디나 있어도 됩니다. 한 군데만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y는 x라는 그래프, 요걸 이용해가지고 만나는 점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 응? 알겠죠? 이렇게 지금 일단 gt를 이해를 해봤는데, 이 다음 문제에서 이 GT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이래. 한 점에서만. 사실,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있어. 이 그래프가. 그럼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까? 아, 그걸 생각을 해보는데, 봐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교차하는 y는 x와 이 점을 기준으로 GT의 값은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 길이를 우리가 내뱉어 주잖아. 그럼 이 길이를 사실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요 길이를 나타냈지만, 사실 이거를 요쪽 길이로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이걸 대칭 이동을 하면 돼. 얘랑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맞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길이랑 또 같아지잖아. 맞죠?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요 직전까지는 요 길이 비율로 이제 커지다가 딱이 점을 지나면서 길이의 변화율이 좀 달라졌지. 근데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져서 이때는 지금 뭔가 꺾인 점으로 보이잖아. 그럼 이때 미분 불가능해요. 자, 요거 대칭이동인 함수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최대값을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y는 x랑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만약에 또 참고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어떤 그래프가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은, 교차하게 되는 순간 이쪽, 이게 원점이라고 한다면요, 이쪽 그래프를 우리가 따져야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꺾은 점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흘러 스무스하게 여기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1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이때는 또 미분 가능해요. 왜냐면 이 순간은 또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계속 미분 가능이거든. 요 길이의 변화율이 이쪽 길이를 따라간다고 해봤자 요 순간에서 길이의 변화율이 1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1이면서 요 y는 x가 요 점에서 접선이 될 때는 바로 이때는 다 계속 미분 가능이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교차할 때는 이제 미분 불가능입니다. 이 GT 함수는 미분 불가능이야. 좋습니다. 혹은 이런 모양이 될땐또 그렇지만은 아예 자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돼도 봐봐. 여기서 뭐 지나갔지만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계속 요 길이가 바로 GT 값이 되기 때문에 GT는 계속 미분 가능이야. 알겠죠? 요런 순간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잘 해줘야 돼요. 미분 이렇게 가도 미분 가능이다. 이런 함수여도. 근데 뭐 아예 안 만나도 미분 가능이고 이렇게 교차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입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했을 때 사실 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자, 봐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이 나왔는데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사실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어찌됐건 이런 모양이 되고 이쪽에서 뭐 이런 모양이 이제 될 텐데 설마 y는 x의 대칭인 만약에 k값에 따라서 k값이 이제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k값이 이제 곱해져 있잖아요. k값은 양수인데 k값에 따라서 얘네들이 더큰 값,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느냐, 아니면 k값이 좀 작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느냐, 이렇게 달라져요. 알겠죠? 요 k값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가 모양이 갖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갖는지, 그건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y는 x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y는 x를 한번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이때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다음 여기서는 또 y는 x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놔 볼게요. 그러면 y는 x를 그려놓으면 사실 이런 데서는 t값이 여기서부터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그때는 뭐죠? 길이가 어디야? 길이가 바로 여기야.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짧잖아. 이 길이를 따라서 이렇게 와요. 요 만나는 점까지는. 길이가 점점 줄어드네. 줄어드네. 이때부터는 요 만나는 점에서부터는 요 길이가 더 짧아지니까 이때는 요 길이가 GT가 되네. 여기서부터는 됐죠? 그래서 이 길이가 줄어드는 비율이랑 이 길이가 줄어드는 비율이랑 달라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야. 여기서 교차하잖아. 여기서는 교차하죠? 자, 여기서 교차하니까 얘가 요런 이 길이가 이제 줄어드는 비율은 얘네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이제 해줘도 돼요. 알겠죠? 이 값들은 이 값들이랑 이제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꺾인 점처럼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이쪽 파트에서는. 알겠죠? 요한 군데가 무조건 미분 불가능합니다.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바로 이쪽에서 나와야 돼. 다 바로 이쪽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면, 그러니까 미분이 다 가능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점과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너네 여기서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안 만나야 돼. 혹은 한순간에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만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접해서 만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k값이 우리 또 최대값이야.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모양.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되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어차피 올라가봤자 이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무조건 교차가 된단 말이야. 우리는 미분 이쪽에서 다 가능하려면은 뭐안 만나거나
이렇게 안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만 딱 접하게 돼야 돼요. 근데 K값이 최대값이니까 딱 이 접할 때인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K값이 최대값이니까 이 딱 접하는 이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 계속 미분 가능해요. 이 점을 따라가다가 계속 요거니까 이 길이가 바로 GT니까 어?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 K값을 지금 찾아야 되지?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접점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K값을. 자,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가 어떤 거였죠? FX는 K,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였어요. K는 양수고.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이 접점을 A, 바로 요 식을 이용해서 K, A제곱, 2의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일단 놔둘게. 이 접점을. 아, 접점. 이 접점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 이때는 그럼 기울기가 1이어야 되죠? 아, 이때 미분계수가. 이때 미분계수가 1이어야 되는구나. 아, 뭐라고요? F'A가 1이어야 돼. F'이 뭐야? F 도함수를 한번 먼저 찾아보게요. X는, K는 앞에 써주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와야 되고, 2에 마이너스 X.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이 뭐 x k x 2의 마이너스 x로 묶어주고 2 빼기 x가 되네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f'a가 1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죠? k a 2의 마이너스 a 2 빼기 a는 1.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고 뭡니까? FA는 이거잖아. 이게 바로 FA죠. 어? 그러면 A값에다가 얘를 또 집어넣으면 근데 여기다가 지금 얘값이 두 개가 서로 같잖아. 마치 여기 위에 점이니까. 얘랑 얘랑 같아요. 여기 위에 점. Y는 X 위에 점이잖아. 어? Y랑 X랑 같아야 돼. 그래서 식이 하나가 나왔고 K와 A가 들어가 있는 식. 또 다른 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A는 K, A제곱 2의 마이너스 A. 이 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럼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어? 연립해서 어떻게 풀까? 자, 양쪽에 A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고, 아, K, A, 2의 마이너스 A구나. 아, 얘는 1이구나. 아, 여기는 그게 이제 들어가 있네. 아, 얘가 1이구나. 이렇게 통으로 없애줘야 돼요. 다항식과 지수식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게 있으면, 어찌됐건 간에, 도함수에서 나온 관계식이랑, 그냥 함수에서 나온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냥 막 지수식을 없애주는 게 가장 좋아. 그냥 통으로. 안 그러면은 힘듭니다. 자, 뭐 지수식을 한번 없애줍시다. 그럼 얘가 1이고, 그럼 얘도 1이어야 되네. 아, A는 1이구나. A가 1이야? A가 1이면은 K는 뭐죠? 아, K는 2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K의 최대값 2야. 이 접하는 순간일 때 K값이니까. 자, 이렇게 K값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바로 사실 뭐 만약 식이 여기서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딱 접할 때. 근데 뭐 다른 걸 다 사실 뭐 구할 필요도 없이 사실 여기서 얘값이 1이 나와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생각 빨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의 A승 K A야. 그래서 나는 얘랑 이제 딱 같아지는 점이 딱 한 군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함수에 자 보세요. 2X승 K의 X 이 함수에 A는 근이야. 근데 단 하나의 근이라 나는 이렇게 한번 그냥 바로 K값을 이제 구하기도 합니다. 2의 X승을 그래프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0,0을 지나는 거잖아. 아, 그러면은 K가 언제 한 점? 이걸 접할 때 언제 한 점이죠? 아,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관계라 그냥 바로 아, K는 2일 때구나. 이걸 알아요. 뭐 직접 구하면 됩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 혹은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X제곱과 바로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과의 어떤 관계인데 그때는 얘는 1,2가 되고요. 이때 요 접할 때 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가 돼요. 자, 또 이거를 또 대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제 요 로그 함수에서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는 여길 또 지나고 여길 지나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때 또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때는 y는 2분의 1의 x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요 빨간색 그래프는 얘와 이제 역함수 관계인 y는 ln x 그래프일 때 아, 나는 바로 여기서 나왔던 요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K값을 바로 2라고 그냥 이제 뭐 잡아내면 사실 그 뒤에 밑에 있는 것은 다 필요가 없고 요 관계식에서부터 나 잡을 때는 한 군데니까 그냥 바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문제를 이제 풀었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다항식과 지수함수, 지수식. 다항식과 이렇게 지수식이 곱해져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번 공부해 봤고, 그 다음에 이 GT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이동시켜 보면서 한번 그 GT의 값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13년도 가형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 봤습니다.